무더운 날씨를 기다렸다는 듯 요즘 산이나 들에서 당당하게 꽃을 피우는 나리들이 인사를 하고 있고 공원 등에 가보면 형형색색의 나팔을 입에 물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며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꽃들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리의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름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어떤 이는 나리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백합이라 부르는데 나리와 백합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면 나리 이름 외우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리의 이름은 꽃이 하늘을 향해 피면 하늘나리, 가운데를 향해 피면 죽나리, 땅을 향해 피면 땅나리입니다. 참 쉽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나리와 백합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리는 여름철 들이나 산에서 피는 주황색 계통의 나팔 모양을 한 꽃이고 백합은 화원에서 판매하는 흰색으로 된 나팔 모양의 꽃이라고 답을 하는 경우나 또는 나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꽃으로 향기가 없지만 백합은 화려한 색상과 향기가 많은 꽃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먼저 질문드렸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나리와 백합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너무 허탈한가요? 나리는 백합의 순수한 우리말로 나리나 백합은 모두 같은 식물입니다. 백합은 흰색을 뜻하는 백자가 들어있을 것 같아 순백색의 꽃으로 인식되어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백합은 흰백자를 쓰지 않고 일백백자를 쓰고 있으며 백합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땅속에 있는 구근인 알뿌리가 양파처럼 여러 개의 비늘잎으로 쌓여있는데 이 비늘잎의 개수가 100개 정도이기 때문에 백합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와 100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꽃이라 하여 백합이라는 이름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백합이라 부르고 있는 나라는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나리의 종류는 수백 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대부분은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개량된 교배종으로 그 원종은 우리나라에 나리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힘이 없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유전자원이 유럽으로 건너가 개량되어 지금은 많은 로열티를 주고 역수입이 되는 현실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옵니다. 나리는 화단용뿐만 아니라 꽃꽂이용으로도 많이 재배를 하는데 꽃꽂이용 나리 대부분은 네덜란드에서 개량된 품종의 알뿌리를 수입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유럽형 트렌드에 맞춰져 꽃이 크고 향기가 강한 것들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6종이 되고 있으며 요즘도 활발하게 6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리 종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나리인데요. 산의 암벽지대나 개울가의 양지바른 곳에 잘 자라며 키가 1m에서 큰 것은 2m까지 자라며 길쭉한 잎은 어긋나게 여러 개가 다닥다닥 달립니다. 줄기와 잎 사이에는 갈색의 살룬, 즉 주화가 콩알만하게 열리는데 이 주화는 완전히 익으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하나의 개체로 성장합니다. 한 여름인 7-8월에 적황색 꽃이 줄기와 가지 끝에 한 개씩 아래쪽을 향해 피며 꽃잎은 6장에 암술 한 개와 수술 6개가 있으며 꽃에는 검은빛이 도는 자주색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나리로 나리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참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으며 꽃에 검은빛이 도는 자주색 반점이 많아 호랑이 무늬를 이룬다 하여 영문명은 타이거 릴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하늘나리입니다. 하늘나리는 산지의 깊은 산에서 자라며 알뿌리는 다른 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키는 30에서 80cm 정도 자라고 잎은 어긋나게 달립니다. 6-7월에 하늘을 향해 피는 꽃은 붉은색 또는 노란빛을 띤 붉은색으로 피며 안쪽에 짙은 잔점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핀다고 하여 하늘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말나리로 우리나라 전역의 반그늘에서 자라며 부엽질이 많은 토양이나 모래성분이 많은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키는 60에서 90cm이고 잎은 크게 돌려나는데 줄기 중앙에 6에서 12개씩 모여 달리며 7-8월에 피는 꽃은 황적색 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많이 있으며 꽃은 위를 향해 핍니다. 보이는 것은 말라리인데요. 말라리는 우리나라 각처 산지의 반그늘에서 자라며 키는 80cm 정도입니다. 잎은 어긋나는 곳과 중간에 돌려나는 잎이 있으며 6-7월에 노란빛을 띤 빨간 꽃이 줄기 끝에 여러 송이가 모여 옆을 향해 피는데 안쪽에 짙은 갈색이 섞인 자줏빛 반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나리인데요. 중나리는 하천변이나 경사면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며 참나리 다음으로 꽃이 큰 나리로 잎은 다닥다닥 어긋나게 달리고 7-8월에 황적색으로 피는 꽃은 원줄기 끝과 가지 끝에 10여 개가 모여 피며 안쪽에 자주색의 잔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나리라는 이름은 꽃이 하늘과 땅의 중간인 옆을 향해 핀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옆이나 약간 아래쪽을 향해 달립니다. 보이는 것은 땅나리입니다. 땅나리는 산과 들의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며 높이는 30에서 1m 정도이고 7월에 가지와 줄기 끝에 피는 꽃은 노란빛이 섞인 붉은색 또는 짙은 붉은색으로 피며 꽃의 안쪽에 검은 자줏빛의 반점이 있으며 땅을 향해 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자생하는 나리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나리의 꽃이 피는 방향을 알면 어느 정도 이름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하늘나리와 하늘말나리는 하늘을 향해 피고 말나리는 옆을 향해 피며 중나리는 옆이나 약간 아래를 향해 피고 참나리와 땅나리는 땅을 향해 핍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야생 나리들의 이름을 외우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것만 알면 나리 이름 외우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산이나 들에서 나리들을 만난다면 어떤 나리인지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 다큐 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